네, 안녕하십니까. 동부 인천 아미고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영기입니다. 오늘 고 박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건국 대통령에 대한 진실성이랄까 그런 것들이 너무 묻혀져 있던 거에 대해서 아까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그 말씀하신 것도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야, 우리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거는 그분 또 다음에 그 이어서 훌륭하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왔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나라가 이념적으로 둘이 쪼개져 있는 것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지만은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잘 이끌어왔고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적지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 아미고 미추홀에 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4.19 세대예요. 그래서 사실 4.19 때 그 당시 이 박사를 굉장히 미워했거든. 그리고 나중에 또 박정희 들어서고 나서 또 미워했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참 후회스러워. 그래서 그 죄 회개하는 마음에서 사실 그 광화문에도 나가고 아주 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너무 마음에 저기가 있어서 많이 나가고 있는데 사실 그 지금도 이 나이 된 사람들이 저 좌파에 있는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난 그 이상해요. 자기가 겪어봤잖아. 보고 눈으로 보고도 역대 또 살아왔으니까 산 역사에 이제 우리가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그것도 좌파로 있는 사람들 뭐 한심해요. 그 어떤 정신이니까 난 왜 그래요. 전 이상입니다. 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최용철입니다. 저는 최근에 크리스천이 된 사람인데요. 오늘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고성국 박사님을 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제가 듣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독교 입국론과 그 유언을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가슴으로 너무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상으로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 박사님은 정치도 한국사도 짱. 아, 책 추천 좀 나중에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계동에서 왔어요. 네. 그리고 처음 이제 이런 모임에 왔고요. 애청자였고요. 고 박사님 오늘 연예인 뵈러 왔고요. 그다음에 그 저번에 요번에 말고 저저번에 왔다가 사실은 한국 그 근현대사에 대해서 그냥 큰 거는 알아도 그렇게 세부적인 사항은 참 많이 몰랐었는데 오늘 이제 통해서 굉장히 많은 거를 알았고 마음의 울림도 컸어요. 특별히 이제 그 마지막에 이승만 그분의 그 기도문이 굉장히 마음을 울렸고요. 더 애청자가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힘은 없지만 아미고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김영기 본부장을 제가 열심히 도와가면서 인천에서 아미고의 붐이 일어날 정도로 최선을 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의 소감은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신도는 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미고 회원들이 동지들이 더 필요한 거라고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강연을 갖다 자주 하셔가지고 우리 아미고 회원들이 모두 참석해서 한방 한뜻이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자주 못 나와가지고 별 드릴 말씀 오늘도 너무 늦어가지고 다 늦게 와가지고 일찍 오고 싶었는데 어디든 꼭 참석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시간이 이렇게 안 돼서 오늘 좀 늦었습니다. 근데 늦게라도 강의 잘 들었습니다. 박사님. 예, 감사합니다. 시간 나올 때만 나오시면 돼요. 네. 이게 이제 정치도 결국은 사람이잖아요. 역사도 결국은 깊이 들어가고 들어가면 결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정치 평론은 이게 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지 못하는 역사도 아직은 제대로 된 역사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정치 평론할 때 사람 얘기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를 볼 때도 사람으로 얘기를 할 때가 제일 힘들고 어려워요. 그리고 그냥 사건만 드라이하게 얘기하면 별로 시비들 안 걸어도 사람을 얘기하는 순간 백인백색으로 모든 얘기, 온갖 얘기들이 다 터져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다들 사람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정치도 보면 잘 나가다가도 정치 대통령 또는 대선 후보 이러면은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게 제일 어려운 영역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얘기는 또 역으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람 얘기가 제일 그 임팩트가 있다는 뜻이에요. 누구나 다 한두 마디씩 할 수 있고 그래서 사람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때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그 가장 그 소구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을 얘기하고 박정희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당당하게. 또 이명박을 전두환을 박근혜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그런 면에서 자유파가 솔직히 제 마음을 그냥 그대로 얘기하면 좀 비겁했어요. 괜히 뭐 이승만 얘기했다가 뭐 부정선거의 원흉이다 이러고 비판받으면 할 말이 별로 없고 박정희 얘기했다가 뭐 유신체제 독재자 아니냐 그러면 또 뭐 별로 막 논쟁 붙으면서 아니라고 끝까지 우길 자신도 별로 없고 전두환 얘기하면 아예 무슨 전두환은 금기처럼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집권당에서조차 전두환 얘기 잘못했다고 뭐 징계도 받고 막 이러잖아요. 아니 근데 이승만이 없었다면 박정희가 없었다면 전두환이 없었다면 쭉 올라가서 박근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냐고요.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과가 없을 수는 없어요. 아니 이승만 아무리 오늘 제가 이승만 특강을 했지만 이승만이 신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부족한 점이 있고 또 잘못 판단한 대목들이 있거든요. 과가 있는 거예요. 과가 있으나 그리고 저 종북 주사파들은 어쨌든 이 과 하나 두 개 가지고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지. 그러면 역으로 우리 자유파는 그 공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되거든. 그래서 좀 우리 자유파가 그동안 좀 당당하지 못했다. 비겁했다. 저도 이번에 저는 이제 그 한국 정치사 현대 정치사가 주 저 전공이어가지고 이승만도 박정희도 전두환도 다 한 번씩은 제대로 젊을 때는 공부한다고 했던 것들이지만 다시 들여다보니까 그 사이에 잃어버린 것들도 많고 또 예전에는 잘 안 보이던 것들이 조금 이제 경험이 쌓이면서 새롭게 보이게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책도 10살 때 읽고 30살 때 읽고 50살 때 읽으면 다 느낌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저는 우리 자유파가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좀 용감하게 발언해야 되겠다.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해야 되겠다. 한국 근현대사를 뭐 건국과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낸 기적의 나라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만 얘기하면은 좌파들도 시비를 못 걸어요. 그리고 그냥 그거는 그걸로 끝나. 그런데 한국의 현대사는 이승만 박정희가 없었으면 안 돼 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막 엄청난 공격이 들어오고 막 논쟁의 소용돌이로 들어가잖아요. 그걸 겁내지 말자는 거예요. 그걸 겁내고 쫄아가지고 이승만 박정희를 얘기 못하고 고작해야 건국과 산업화와 민주화 정도만 그 수준에서만 이야기하고 말 끄면 우파하지 마라 이거죠. 종북 주사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들은 곧 죽어도 김일성을 내세우고 김정일을 내세우고 김정은이 내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좌파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뭘 하려면.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이승만 오늘 이승만 특강 그리고 다음 달에 박정희 특강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됐어요. 다시 좀 정리하게 됐고 그 한국의 5천년의 역사 또 특히 70여 년의 한국 현대사를 인물 중심으로 다시 재구성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결심을 했어요. 했고 뭐 필요하면 책도 쓸 거고 또 방송을 할 거예요. 특집 방송 같은 거를 조금 더 잘 준비해서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강연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일부는 역사의 거인 이승만의 그 일생을 팩트 중심으로 쭉 정리해 준 거잖아요. 우리가 팩트가 약해. 저 종북 주사파 저것들은 평생 사상 교육받고 세뇌받고 또 지그들끼리 서로 막 자아 비판하고 막 토론하면서 이게 크기 때문에 그 웬만한 팩트에 대해서는 다들 이것들이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팩트가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몇 마디 말하다 보면 막혀. 저쪽에서 뭐 엉뚱한 소리 하면 저거 사실 팩트가 아닌데
그런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팩트 체크가 안 돼 있으니까 약하다고요. 우리가 어제 양평 갔다 왔잖아요. 네, 팩트 체크하러 갔다 왔잖아요. 근데 처음에 저것들이 괴담 가지고 막 유포할 때, 아니 사실은 이거야라고 얘기를 못하면은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희룡 장관이 아예 그 양평 괴담을 박살내는 팩트 체크 그 영상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오늘 특강에서 일부에 했던 것은 그런 팩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승만이라는 역사의 거인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았나를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쭉 설명을 한 거고, 이분은 이제 그것에 대한 저의 정치적 해석이죠. 근데 보통 이 해석 가지고는 이제 우리 자유우파 쪽도 몇 마디를 하는데, 이게 이 해석이 팩트에 기반하지 않기 때문에 논쟁하면은 자꾸 이 밀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팩트를 정리하는 거가 굉장히 지루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왜 청중으로부터 팩트체크 당했잖아요. 네, 제가 자료에 줄을 긋다가 그렇죠. 이렇게 그 숫자가 6월 3일이 5월 3일처럼 보여서, 그리고 글자는 작고 그래서 제가 5월 3일을 했다가 팩트체크 당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렇게 끊임없이 예, 팩트체크를 해가면서 싸움을 해야 돼요. 그리고 특히 저것들이 10%의 팩트와 90%의 거짓말로 괴담을 만들거든. 아예 100% 새빨간 거짓말로 만들면 안 먹혀요. 근데 요 10% 정도는 팩트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서 사람들한테 솔깃하게 다가가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10%의 팩트와 90%의 거짓말, 요 거짓말에 대한 팩트체크로 들어가는 순간 얘네 괴담은 무너지거든. 예, 그래서 오늘 저는 사실 2부에 제 해석만 하자 그러면 그렇게 준비가 필요 없었어요. 그건 제가 늘 하던 얘기니까. 그런데 1부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좀 이제 준비를 한 거고요. 예, 오늘 우리 제 특강은 그렇게 구성된 거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예,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예, 앞으로도 제가 이 작업 계속 할 겁니다. 조박사님, 그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크리스찬이잖아요. 네. 교회 이제 강의하시다 보면 저는 이 큰 그림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어디까지 이끌어 가실 것이냐, 어디까지 대한민국을 할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은 그 시대에 맞는 인물을 쓰신다. 여기 팩트하고는 좀 관계가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 시대에 필요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을 썼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또 전두환 대통령,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 사람을 필요한 사람을 썼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재 여기까지 왔다. 앞으로 우리나라 어디까지 갈 거냐에 대해서 그게 또 필요한 사람이 또 앞으로 나타날 것이다. 나타나셨잖아요. 예, 뭐 윤 대통령이 지금 이제 예, 이렇게 교인들은 크리스찬들 이렇게 해석을 해나가는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고 박사님 아직까지 믿음이 없으시니까 이게 이제 크리스찬들이 보는 시각하고 이제 박사님 실제로 공부하시는 분들 차이가 좀 있습니다. 물론이죠. 예, 저는 그 차원이 다르다고 보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독교에서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그 소명이다. 예. 그렇게 말씀을 이제 표현하시는 거고. 그렇죠. 저는 이제 그런 말을 드릴 그 주제가 못 되니까. 그렇죠. 시대 정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예, 예. 네. 그 차이입니다, 시간. 예, 국민이 그 누군가 대통령으로 뽑을 때는 국민이 이 시대에는 어떤 일을 하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집단적으로 뽑는 거니까 그걸 저는 정치 평론가로서는 시대 정신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기독인들은 그거를 하나님의 계획이다. 소명이고 하느님의 계획이라고 표현하시는 건데 예, 그런 것 차이입니다. 이게 서로 다르게 가면은 조금 골치 아픈데 예. 뭐 크게 다르게 갈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저는 이제 사랑 침례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성국 박사님 그 강연 잘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승만 박사님 강의를 듣고 또 많은 또 제가 감동을 느꼈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좀 느꼈고. 더 깊이 있는 내용들 또 많을 텐데 고 박사님 시간에 쫓겨가지고 많은 내용을 많이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지금 아직도
기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60대 중반인데 아직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뭐 고성국 TV에 또 제가 후원할 수 있으면은 후원할 수 있고 저는 또 계속 안녕하세요. 회원이 되시면 돼요. 저는 또 기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성국 TV의 많은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했던 내용이 맞습니다. 이 맨 앞줄에 앉았고 제가 둘째 줄에 앉았는데 눈을 계속 닦더라고. 이렇게 눈물이 이제 보통 나이가 들면 남자들은 보통 나이 들면 눈물을 많이 흘려요. 여자들은 많이 우는데 남자들이 의외로 눈물을 많이 흘려요. 그런데 오늘 김 교수님은 내가 뒤에서 보니까 고 박사님 강연할 때마다 이렇게 눈물을 계속 닦더라 이런 걸 보고 예 아주 나는 오늘 강의가 앞에 뭐 오늘까지 하면 세 번째인데 이제 한 번 더 하면 박정희 하면 네 번째로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아마 이제 이게 소문이 좀 나면은 인천 전체에 좀 사실은 소개를 많이 해가지고 이런 강의 자리가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마무리 말씀으로는 1940년대 나라를 그러니까 이제 임시정부 그 이전에 막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그 어려웠던 건국 시점에 이승만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2023년은 우리에게 고성국 박사가 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